꽃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약간 꼰대 같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. 아시죠? 네네. 왜 본인이 꼰대 같다고 보이는 것 같으세요?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냥 전대 그랬습니다. 이게 아마 꼰대라는 게 자꾸 머리에 가르치려는 그런 태도. 생각은 꼰대가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보였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.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.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권위주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고 좀 이렇게 리버럴한 거 좋아합니다. 저는.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비칠 수 있죠. 먼저 일단 제가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거, 그 출신 직업이라는 자체부터가 선입견을 딱 심어주기에 좋고 26년의 검사 생활이 몸에 뱄다. 그래서 그게 이제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이미지가 쉽게 이렇게 벗겨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. 늘 이렇게 국민의 검찰로서 권력에 대해서도 과오가 있으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권위주의자면은 권력의 프리미엄을 줘야죠. 저는 권력에 대한 프리미엄을 안 주는 사람이거든요. 권위에 대한 프리미엄도 안 줍니다.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자기의 그 역량을 제가 딱 봐야 할 수 있는 거지.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하여튼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때부터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제가 쭉 쌓아온 어떤 그런 자유주의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아마 어떤 법적인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불가피한 냉정함을 또 갖게 만든 것이 아닌가. 후보님을 형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? 성렬인 형 이렇게 부르는 거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후보님 뭐 과거에도 뭐 총장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이가 아래면 위에다가 형 그러고 공적인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공적인 회의를 하는데 아 형 이러면 안 되죠. 그리고 뭐 나이가 어리다고 뭐 반말하면 안 되지. 그렇지만 사적인 관계, 공적인 관계를 벗어나면 저는 그 좋다고 생각합니다.